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아이들 한번 언박싱 하면서 분갈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 두메마삭이에요. 두메마삭인데, 이 마삭이들이 보통 보게 되면은요, 꽃이 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초설, 오색, 마삭줄, 이런 것도 꽃이 피려면 막 7, 8년 이렇게 묵어야지 이렇게 꽃이 피는데, 요 두메마삭은, 꽃이, 핀다고 해요. 이, 얼마 안 자라도 꽃이 그, 한번 볼게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이 요렇게 백화등 꽃이랑 똑같이 요렇게 피더라고요. 제가 백화등을, 월동이 되나 안 되나 막 이게 그 궁금해서요. 2, 3년 전에 유튜브를 바로 시작하던 해에 제가 월동을 한번 시켜봤어요. 제가 한 3, 4년 키운 아이를 목대가 요 정도 된 거를요. 요 정도 된 거를 그 분갈이 그 화분에다가 한게 아니라 노지에 심어가지고 월동을 시켜봤더니 안 돼요. 이제 중부에는 안 됩니다. 한 영하 5도, 뭐 7도, 뭐요 정도. 백화등 같은 거는 이렇게 산에 같은 데 가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꽃이 피잖아요. 남쪽에서는 자생이 되는데, 여기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부에서는 이렇게 화분에다 키워야 돼요. 제가 마삭이 종류가 한 두세 가지 좀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또 두메마삭은 없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백화등 꽃, 그 향기 있죠? 향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가격이 얼마인지 요거 모르겠어요. 25,000원인가 2만 원인가 요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저 요거 좀 그렇고요. 가격은 요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목대는 엄청 좋아요. 이게 자 그렇고 요거를 사랑초를 제가 요것도 작년에 제가 요걸 키웠는데. 저기 나눔을 다 드렸어요. 나눔을 다 드렸는데 없어요. 근데 요게 작년에 제가 행인에서 키웠어요. 이걸 행인 화분에다가 이게 이 꽃대가 요건 특징이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어요. 근데 여기서 필때 다관으로 이렇게 피고 이거를 꽃이 지고 나면 이 꽃대를 잘라주게 되면은요 밑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행인에 키우셔도 되고. 요게 작년에는 큰꽃 의알이 요렇게 해서 요거 팔았던 거예요. 요게. 그런데 세르누아 댓글에 세르누아 사랑초가 없나요? 하고 몇 분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게 세르누아 사랑초랍니다. 세르누아 사랑초 중에서도요. 깨순이라 그래서 여기 잎에 요렇게 점점점 하고 요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했는데 요게 5,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포트 제가 요게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이제 찾으신 분이 많고 이러셔서 저도 요걸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사랑초가 조금 좀잘안 됩니다. 햇볕 때문에. 왜냐면 제가 땅콩 사랑초나 뭐 추자두 사랑초 이런 거 키울 때는 8월 말이나 되면 9월 초에 벌써 하면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행인에다 이렇게 키울 때는 꽃이 그쪽엔 햇볕 양이 좀 많아갖고 잘 되는데 실제로 지금 얘가 여기에는 해가 1시간 반밖에 안 들어와요, 겨울에. 여름에는 한 2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초가 여기 조금 좀 키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갈이 좀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사도라, 요거 저번에 갖다 놓은 거 기억나세요? 요렇게 있는데, 이게 으름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한 포기가 요렇게 있어서 존재감이 조금 좀 없어가지고, 저번에 살짝 얼었어요, 이게. 여기, 까뭇까뭇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사도라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어요. 두 포트 합식하려고요. 자, 오늘은 이거 하고 요거 하고 한번 분 한번 옮겨 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초부터 일단 한번 옮겨 볼게요. 이 사랑초를 흙을 어떻게 해서 옮기나요? 이러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올해는 사랑초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로 분갈이 영상이 없잖아요. 사랑초는 저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을 이 털고 하실 필요가 없고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봄에 이 사랑초를 구근을 캐갖고 여름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사랑초를 캐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랑초 실제로 캐보면 막 엉키엉키 다 설켜갖고 막 이렇게 무디기로 막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 포트 이 포트에다 그대로 키우시거나 아니면 분으로 옮기실 때는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배수층 밑에 많이 깔았어요. 엄청 많이요. 자, 이렇게 배수층 난석을 아이고 이거 토동이다 역사장님께 연말 크리스마스 그 나눔 할때 있죠? 당첨됐다 이래 생각하시고 이거 선물 드릴게요 하고 줘서 이그 거금으로 받아온 이게 서인경 화분 6만 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눔 선물로 저도 하나 받았답니다. 여기다가 옮겨줄 건데요. 아유, 다른 거 좋은 거 심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요거 이제 몇 개월 보다가 다 그때 가서 좋은 거 이렇게 나오면 멋진 게 화분에다 올리는 걸로 이렇게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해볼게요. 왜냐면 행인에다가 심으면 좋은데요. 행인에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 이거를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뽑아보시게 되면, 이게 좀 보세요. 구근이 지금 현장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짝 있죠? 여기만 털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흙만. 자, 이렇게 해서요. 화분이 조금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흙을 터는데, 이거 화분을 좀큰 거를 쓰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옮겨서 그대로, 그냥 꽃을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좀 털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게,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흙은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잠자고로 가기 전에까지 충분히 잘살수 있도록 고실고실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왜 이렇게 복토를 하냐면요. 요거 난석을 재활용해서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난석으로 좀 복토를 해줄게요. 마사가 제가 지금 똑 떨어졌고 했는데 요건 나중에 요렇게 해놨다가 골라서 쓰면 되잖아요. 요게 난석이 그 굵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골라 쓰기도 편하고 좋아요. 요러면 이제 물도 안 올라오고 이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서 요거 하나 옮겨봤고요. 요 두메마삭은요, 마삭이나 백화등이나 이런 거를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키워본 그 경험상으로서는요, 배수가 잘 되게 심어줘야 돼요. 여름에 장맛비를 다 마치고 막 이렇게 키우거든요, 마삭 종류들은. 그래도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밭흙 같은 거 있죠? 너무 거름이 많은 이런 흙에서 키우면 얘가, 여름에 약간 좀 뿌리 그 물음이 좀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배수를 정말 잘 되게 해주면 좋은데, 마사를 한 50에다가요. 마사 50에다가 흙을, 집에 밭흙이 계신 분들은 시골에 밭을 흙을 한40 정도에다 펄라이트 10 정도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요. 용토나 배합토나 사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30만 넣으시고, 펄라이트를 한20 정도 많이 넣어서 해보세요. 배수가 아주 착착 잘 되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거 토동이 흙 80에다가요. 요거 아까 나온 거 있죠? 흙이 괜찮았잖아요. 요거 20을 넣었어요. 자, 요렇게 넣고 계피가루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믹스를 해봅니다. 도통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섞여 있잖아요. 정말 배수가 잘 돼요. 요런 것들은 쓰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처음처럼 야생토에다가 심어주셔도 되는데요. 처음처럼 야생토에는 마사를 한30 정도 이렇게 섞어서 저는 해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섞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잘 자랍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배수층 난석을 많이 깔았고요. 요거 많이 깔고 이렇게 이제 흙을 이렇게 해줬어요. 자, 여기에다가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자, 이거를 지지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대를 일단 풀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털어볼게요. 흙이 밭흙하고 한번 보실래요?
설라이트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수 잘 되게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흙한 6, 70%에다가 펄라이트가 3, 40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펄라이트가. 이렇게 배수를 잘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털고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백화등이나 마삭 종류 이런 것들은 분갈이 해놓고요. 한 5년, 10년 안 해줘도 돼요. 잘 자라요. 저 예전에 키울 때 분갈이 하나도 안 했고요. 지금 핑크 백화등이 제가 하나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한번 해놓으면 뭐 정말 뭐 오랫동안 이거 분갈이 안 해도 되고, 잘 자라요. 이게 막그 통영이나 막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백화등이 그 케이블카 정상에 올라가면 이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산꼭대기 있죠? 산꼭대기 그 바위 틈새에 이런 데막 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배수만 잘 되게 하면은 이건 잘 자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뿌리 좀 보세요. 이게 뭐 1, 2년 여기 화분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동안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길어요. 저는 요거를 자르고 그냥 들어갈게요. 왜냐면 한뭐 3년 정도 이런 게 분갈이를 안 하려고 하면 이거 다 뿌리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잘라서 간단하게 해서 이 뿌리를 제거해주고 갑니다요. 잘 자랍니다요. 이렇게 나머지도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정말 많죠. 이렇게 펄라이트가 요런 거를 참고하셔서 흙을 잘 믹스해 보세요. 자, 요렇게 됐는데, 요 빈티지 화분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요거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감사해요, 지연 씨. 자,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줘 볼게요. 여기다 심는데, 자, 일단은 비벼놓은 흙을 이렇게 넣고요. 자, 요 정도를 넣고 위로 살살살살 요걸 요렇게 하면서 빼올려요. 그럼 이제 그 뿌리와 뿌리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겠죠? 또, 자, 이렇게 해서 또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약간 다져주면서 살살살살 위로 빼올리면서 이거를 또 고정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자, 또 이렇게 해요. 요게 가격이 2만 원인지 2만 5천 원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금액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요. 그 명찰을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그냥 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고요. 물다 줘갖고 왔어요. 지금 그리고 미름 몰약도 지금 듬뿍 이렇게 했고, 얘는 뿌리를 다 털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활짝 잘 태라고 인트라도 이렇게 많이 나뉘고, 이것도 한번 뿌려줄게요. 한 번만 이렇게 또 뿌려줍니다. 요거는 뭐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잠잘 때까지 이렇게 키웁니다. 세르누아는요. 그리고 요거는 촉이 요렇게 트고 있는데, 요런 데서 꽃눈인지 새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꽃눈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거요. 두메마사겨.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한번 해봤어요. 자,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멋지게 잘 어울립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